와, 드디어 대박 미쳤네요. 와, 왔습니다. 우와. 여러분, 바로 이 친구 정말 오래간만에 대한민국 땅을 밟았는데요. 사타닉 리프트의 개코입니다. 사타닉 리프트의 개코, 진짜 악마처럼 얼굴이 약간 보면은 외형이 악마처럼 이렇게 좀 카리스마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사타닉 리프테일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마다가스카르 지역에만 서식하는 리프테일, 말 그대로 나뭇잎 꼬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코 종류예요. 이 속에 있는 다양한 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가장 인기가 많은 종이고,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귀하고, 예, 그동안 볼수 없었던 이유가 수입이 안 들어왔었죠. 수입이 진짜 정말 한동안 오랫동안 안 들어왔었는데요.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무무사우루스입니다. 무무사우루스가 여기 어디 위치하고 있는 거죠?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무무사우루스고요. 아, 실제 직접 수입도 하시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이 귀한 아이들을 수입을 하셨는데요. 이 친구들 제가 좀 언급은 했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나라에서 온 거죠? 얘가 이제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직접 데려온 아이들이고요. 네, WC인데 야생에서 온 아이들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오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이제 그 전에 기존에는 보통 이제 뭐 다른 유럽이나 뭐 미국을 거쳐갖고 그런 데서 이제 간혹 드물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와, 이게 미쳤네. 아니요, 절대 이게 근데 모프가 아니잖아요. 네. 다 그냥 야생에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양하게 달라지는 거죠? 이거 보시면 턱도 빨개요. 대박이다. 아니, 사타닉 리프테일이 해외에서는 좀 많이 번식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국내에서는 혹시 좀 드문 이유가 있을까요? CB화를 좀 제대로 못 시킨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을 CB화를 해서 우리나라 크레처럼 되게 활발하게 거래도 되고 분양도 되고 하는 아이들인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사육 난이도 자체가 네. 실제로 막 엄청 우리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해외에서 보면 막상 또 그렇게 높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는 CB화를 잘 시켰다는 거죠. 이제 국내에서 또 사육화를 시키고 나라의 기후에 맞게 또 적응을 시켰고 실제로 이 인공증식 그 실내에서 번식이 되면 그 CB 아이들은 야생 개체보다 훨씬 건강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또 CB화를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잘못 시켰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WC 아이들이 건강하게 왔기 때문에 좀 CB화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 많이는 안 들어왔죠, 이번에. 네, 많이는 나라에서 분양할 수 있는 마릿수를 정하기 때문에 일단 싹다 긁어오긴 했지만 그쵸, 그래도 마릿수가 많지 않아요.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서 야생 품종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잡아가면 안 되니까 딱 나라에서 정한 물량이 있어요. 그 정도만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양은 이 무무사우루스가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으로도 한동안도 무무사우루스 말고는 분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이제 영상 여러분이 업로드 할 때쯤만 돼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모사우루스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렇게 건강하게 온거 너무 좋고 진짜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색깔은 되게 다양하게 들어왔어요. 뭐 붉은색 나는 애, 낙엽잎 같이 생긴 애, 얘는 이제 검은색 이렇게 와서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가시면. 와, 얘도 실제로 보면 아까 애랑 완전 다른 종 같아요. 그 정도로 좀 다르게 생겼고. 야, 이게 진짜 웃기는 건데. 연기하는 거예요. 야. 나뭇잎인 척하고 자는 거잖아요, 네. 위에서. 예전에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수입이 들어온 적이 있어서 키운 적이 있는데, 와, 이런 식으로 잘때 앞손을 이렇게 좀 기도하듯이 모으고, 와, 뒷다리로만 이렇게 매달려서 자는 모습들을 목격을 했었는데, 야, 오래간만에 보네요. 비바리움 같은 거 이쁘게 꾸몄을 때그 비바리움 안에서 키우면 좋더라고요. 그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온종이라 온도를 좀 주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름에 높은 온도가 높아지는 것만 좀 주의를 하면 큰 문제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종인 것 같습니다. 번식도 아주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또 이제 국내에서는 워낙 키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가 좀 적은 건 사실이고 이 리프테일 개코 친구들이 유로플라투스 속이라는 속에 있는 종들인데 사타닉뿐만 아니라 다양한 리프테일들이 있는데 마침 우리 무모사우루스의 다양한 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봐보도록 할게요. 와, 너무 이쁘다. 이 친구들, 에베나우인가요? 네. 와, 꼬리가 작아요. 지금 보면은 사타닉이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는데 꼬리가 작습니다. 이게 잘린 게 아니잖아요. 네. 원래 이런 거죠. 그래갖고 얘가 이런 약간 저기 창꼬리 같다 그래갖고 창꼬리 리프테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너무 이쁘고요. 이 친구는 또 이제 사타닉을 포함해서 좀 소형종이고 조금 이제 중형종도 있죠. 네, 대나무라고 불리는 아이가 있죠. 대나무? 그 아이는 요번 수입에 온 아이는 아니고 네. 시비로 데려왔던 아이인데 와,
미쳤네요. 대박이다. 야, 리니아투스. 네. 미쳤네 진짜. 대나무, 왜 대나무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대나무처럼 좀 길쭉하고 줄무늬가 나 있네요 얘는. 네. 아, 사실 이게 지금 다 큰 건 아니죠? 네, 아직은 어린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확실히 어떻게 좀 사육을 해보시니까 다른 개코들이랑 좀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 그냥 똑같이 키워도 잘 크더라고요. 얘는 튼튼해요 엄청. 일반 크레스티드 개코처럼? 네. 진짜 근데 외형이 와 진짜 특이하다. 너무 이국적이고 이색적이고 일반 진짜 우리가 기존에 보던 크레나 이런 아이들이랑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친구도 있고 혹시 또 있나요?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친구가? 그거는 이제 카멜레온. 진짜 카멜레온이요? 귀한 아이들이죠. 어떻게 보면 국내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으로 가시죠. 구리구이. 오 대박. 제 조그만 애들. 와 얘 진짜 오래간만에 봤다. 머리가 진짜 멋있어. 오 들은 만지면 지금같이 얌전하게 잡으면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 갑자기 죽은 것처럼 뚝 떨어지거든요. 아 위협의 느낌이요. 네. 아니 근데 방금 지금 짚는 모습이 곤충 짚는 것 같았어요. 와 실제 약간 좀 딱정벌레 같은 느낌도 네. 있고 너무 이쁘다. 실제 이게 카멜레온 종이라 있어요. 아 이거 죽은 게 아니네요. 네. 대박. 지금 와. 이거를 직접 만져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진동을 하거든요 위협을 받으면. 눈을 막 움직이네 진짜. 네. 그리고 이게 몸 색깔도 시꺼멓게 해서 진짜 죽은 것처럼 보인다. 네, 이러면 죽은 것 같은데 또 막상 건드려도 잘 안 움직이는데 물 뿌려주면 또 바로 움직여요. 와 아니야 눈이 눈치 보고 있어 진짜. 너무 웃긴다 얘. 너무 조그맣고 너무 귀여운 아이들인데 실제 얘네는 소형종이잖아요. 이게 거의 다 큰 거죠. 네. 그리고 카멜레온이라 혀를 쏴서 먹죠 얘도. 네 조그만데 있을 건 다 했습니다. 와 혀가 늘어나고 눈도 막 돌아가고 색깔도 변하는 그런 카멜레온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고요. 마다가스카르에만 사는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진짜 곤충 잡듯이 잡네. 얘는 난이도가 그나마 좀 쉬운 편이에요. 고온도 좀 버티는 종이라. 사육 난이도가요? 네 33도까지는 버틴다고. 와 현지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아직까지 국내에 번식 사례가 없지 않나요? 네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와 진짜 반가운 게 요즘 어떻게 보면 조금 파충류 시장이 크레나 레게나 뭐 볼이나 좀 획일화된 건 없잖아 있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또 특이한 아이들 보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수입이 잘 안 들어와서.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이 비주류 친구들 들어와가지고 너무 좋고 진짜 실물로 보면 느낌이 정말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 우리 무무사우루스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상시 오픈인가요? 화요일 빼고는 오픈이고요. 이제 메인은 여기도 크레스티드 개코. 정말 귀한 크레스티드 개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또 이전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마다가스카르에서 수입 온 친구들 소식 전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오, 얘네 근데 귀한 아이들도 있네요. 네, 싱글백 스킹크 아스퍼고요. 아, 싱글백 스킹크 그 저 솔방울 도마뱀 네. 옛날에. 와 진짜 도토리 오래간만에 봤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진짜 예전에 정말 귀한 이미지였는데 네. 지금도 귀하죠? 네 지금은 더 귀해졌죠. 아 더 귀해졌어요. 네. 그 뒤에 있는 친구도 있는데 좀 다른 종인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로컬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좀 다르게 생겼어요. 아 지역이 다르구나. 네. 와 얘 진짜 화려하다. 아, 원래 이래요 색깔이? 네. 주황색, 빨간색, 검은색. 와 골드필드라고 얘는 이제 루고사. 아 루고사. 네, 골드필드. 꼬리가 조금 깁니다. 오 역시 오줌 싼다. 우와 귀엽네. 아주 많이 싸시는데요 두 분 다. 너무 특이하네요. 여기랑 완전 친해. 얘네가 진짜 예전에도 보기 힘들어가지고 막 이 친구를 키우는 게 로망인 이 파충류 마니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귀한 로망종 중에 하나였는데 두 마리나 심해. 키우고 계셨네. 사료도 잘 먹고. 여기 어디가? 여 거북이도 있었네. 네. 알다보라 친구도 같이 지내고 있었네요 이 안에서. 뭐 서로 싸우거나 하진 않나 봐요? 네, 잘 때만 따로 이제 집에 가고 낮에는 여기서 놀다가